자, 수업 시작할게요. 7쪽입니다. 아, 그리고 7과? 7과 리드모어를 변형하신다고 하던데. 맞아? 몰라? 니네 학교 같은 학교 아니야? 7과 리드모어를 뭐 변형하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리드모어는 안 나갈 수도 있고 다른 걸로 나갈 수 있나 봐. 수능날 와요. 수능날 니네 니들이 수능 봐? 와요? 어? 니가 수능 봐? 아, 니가 수능 보면 안 와도 되지. 니가 수능 보는 거 아니잖아. 너 그리고 수능 며칠이지? 17일. 뒤질래? 근데 안 온다고? 내신 기간이잖아. 어, 내신 기 지금 내신이잖아. 아, 안 올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요것들이 안 올 생각한 사람 손. 어, 손이 올라왔더니 올라고 했어? 안 올라고 했어? 올려줘 당연히. 은성인 대답 안 해? 당연히 오죠. 그렇지. 혹시나 하고 몇 분. 바랄 거 바래야지. 수능을 네가 보면 안 와도 돼. 자, 한번 볼게요. So our guest today is Rick Smith, the famous blogger. 자, 우리의 게스트, 오늘 게스트는 누구예요? Rick Smith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유명한 블로거예요. 블로그 운영하는 사람. 해봤던 사람? 7쪽이야, 승우야? 쌤이 요즘 예비 중1반도 들어갔는데 예비 중1반도 이런 말 내가 잘 안 하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갓난 애기 기린네. 어, 초등학교 그러니까 예비 중1반은 10월 달부터 개강이야. 초등학생들은 안 받. 그치, 5학년 이런 애들은 안 받는데 예비 중학교 올라가는 친구들은 그때 받아요. 자, Rick, you are an expert on the saving money. 너는 이제 전문가래요. 뭐 하는데 전문가예요? 돈을 절약하는데 전문가래요. 자, 조심해야 될 거는요. 오는요, 뭐야, 품사가? 전치사죠. 승우야, 전치사 뒤에 뭐와? 뭐였지? 그 알아요. 할 수 있다. 네? 아니에요? 많이 들어봤는데. 많이 들어봤지. 내가 늘 말했지. 무슨 사 무슨 사야. 너무 맞나? 저걸 보면 보여지잖아요. 온 뒤에 뭐가 있는지. 숨어 바보 아니다. 말하지 마. 명사랑 동명사가요. 그래서 지금 알았어. 나중에 다시. 너 나중에 다시 해서 못하면 너 죽어. 그러면 승우야 다음에 물어봐서 대답 못하면 우리 어떻게 할래? 나랑 내기 하나 걸자. 쌤이 하나는 더 할게. 진짜? 네. 알았어. 에이, 자, 뭐라고요? 뭐가? 저기 뭐라고요? 명사, 동명사. 자, 그래서 너는요 전문가래요. 뭐 하는데? 돈을 절약하는데 전문가래요. 자, how do you do it?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하니요? 자, 여기서 이시 가르키는 것은 뭐예요? 돈을 절약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자, I carry my lunch and snacks to school. 나는요 가지고 간대요. 뭐를요? 런치 점심과 간식을 가지고 간대요. 어디로? 학교로. 그리고 나는요 걸어간대요. 어딜요? 집으로요. 뭐 하는 거 대신에? Taking bus. 버스를 타는 거 대신에. 자, instead of가 뭘까? 승우야?
몰라요. 아니 진짜 몰라요. 변치사야. 아, 그래. 어, 그럼 그 뒤에 뭐야? 아, 그 똑같아요? 야, 너 술 먹고 왔지? 동영사. 너 자꾸 삿대질하는 거야? 맞습니다. 자, 전치사 뒤에 지금 또다시 taking 버스가 와 있는데 혹시라도 이 표현이 바뀌어서 where을 then이 들어가면은 뭐가 뭘로 쓸 수 있을까? 뒤에 어떻게 와야 될까? 어, rather than이 들어가면 버스를 타기보다는 이렇게 버스를 타기보다는 뭐 한대요? 걸어 간대요. 점심을 싸가지고 가고 간식을 가지고 댕기고 걸어 댕긴다. 좋게 얘기하면 존나 부지런한 거거든. 어, 난 이렇게 못 살아. 끄덕끄덕. 점심을 싸가려면 일단은 집에서 요리를 해야 되잖아. 그리고 요리 싸고 나서 집에 다시 들어가면 또 뭐 해야 돼? 도시락 덮고 설거지를. 존나 부지런해야 돼. 자, what else? 무엇이 더 있을까요? 자, I avoid going to movie. 나는 피한대요. 뭐 하는 것을?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을 피한대요. 자, 중요한 녀석. avoid라는 동사는 일단 삼형식 동사인데 목적어 자리에 모으는 거예요. V-I-N-G 와야 되는 녀석이에요. 자, 그렇다면 to go가 될까 안 될까? 민서야? 안 되죠. 투고는 안 돼요. 자, 나는요 기다린대요. 뭐 할 때까지? They are broadcast on TV. TV에서 방영되어질 때까지 기다린대요. 자,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건 누구예요? 영화들을 말하고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일단 여기 broadcast라는 단어죠. 이 단어는요 과거형, 완료형 다 똑같이 돼 있어요. 다 broadcast, broadcast, broadcast. 근데 지금 여기서 뭘로 쓰인 거예요? 수동태로 쓰인 거죠. 그래서 해석 주의하세요. 자, 와우. You don't go shopping mall at all then. 자, 너는 그러면 쇼핑에 가지 않니요? 전혀. I do.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겠죠. 자, 지금 대동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얘는 뭘 가르치는 거야? 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난 always go to second-hand store이라고 돼 있어요. 두 번째 손 매장이래요. 무슨 말이야? 중고품이죠. 그래서 중고 매장으로 갔네요. 어떤 새끼가 이거 크림이라고 얘기했는데 당근마켓이라고 얘기하고. 자, slightly used items are just as good as new ones라고 돼 있어요. 자, 문장에서 봤을 때 주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items까지가 주어예요. 자, 근데 하나씩 뜯어보면 어떻게 돼? 형용사 형태로 지금 used가 사용된 거죠. 과거 분사 형태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used는요 준동사잖아. 그럼 이 녀석을 꾸며줄 수 있는 거는 누구밖에 없어? 부사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자리에 slight라는 형용사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약간 사용된 아이템들은요 단지 좋대요. 뭐만큼이나 새로운 것들만큼이나 좋대요. 자, 지금 문장에서 얘는 보호 역할을 하고 있거든. 근데 이 문장에서 혹시라도 굿을 빼고 요렇게 시험 문제를 낸다고 하자. 둘 중에 맞는 거는 뭘까? 종현아? new하고 newly 중에? new. 왜? as 원급이어서? as 형용사 부사 as인데? newly가 맞는 것 같아. 도윤아 뭐가 맞아? 아, 쌤, 아, new가 맞아요. 알았어, 기다려봐. 뭐가요? 하면 죽어. 이거 둘 중에 하나야.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 어, 요 자리 이거 둘 중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뉴가 왜 들어갈 것 같아요? 에즈 형용사 부사 에즈 다 되잖아. 뉴가 부사 아니에요? 형용사 형 에즈 보면은 형용사 부사 다 들어갈 수 있잖아. 그건 몰랐어.
은비야, 네? 뭐가 될까? 은비야. 왜? 굿하고 같은 품사라서. 굿하고 같은 품사라서. 굿이 지금 뭔데? 형용사. 그럼 뉴가 형용사 같아서? 네. 그럼 왜 저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갈까? 모르겠어요. 보어 자리라서.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은 명사랑 형용사잖아요. 근데 지금 품사를 했을 때 보어 자리라며. 그렇기 때문에 유일리라는 녀석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부사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크해 주세요. 자, 그래서 약간 사용된 아이템들은요, 새 것만큼이나 괜찮대요. Wonderful, 존나 좋네. What are you so careful with your money? 왜 너는 그렇게 조심하니요? 뭐와 함께? 너의 돈을 가지고 왜 그렇게 조심하니요? 돈 저금하는 사람, 저축, 본인이 직접 저축하는 사람. 오, 얼마씩? 어, 5만 원? 청약 아니야? 청약 드니? 청약도 그냥 오, 청약도 이거야? 나? 얼마씩? 지금 안 해. 어, 지금 안 해? 하나 그만 둬. 깼어? 아직 갖고 있어? 어, 부전데? 시한 얼마나? 미니 카드로 적용하는 거. 그전에 빼서. 이게 뭐야? 그 하루에 2,600원씩 이틀어지더라고. 하루에 4,000원 벌셨어. 54,000원. 그럼 5만 원 적립하는 거? 그럼 그거 모아놓고 쓰는 거야? 얼마 전에 깼어요. 아,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쓰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또 마이너스인 사람 손? 뭐가 마이너스? 친구한테 돈 빌린 거에 나 복합한 거 했다 손. 나는 개인적으로 나도 사실 저금을 잘 못하거든. 저금은 잘 못하고 늘 하면 깨서 내가 하는 거는 사는 거였어. 주식을 사거나 물려버려. 몇 층이냐? 5부에 있는데. 뭐 있는데? 몇 층에 있어? 모르겠어 지금. 분석하고. 평당가 몇이야? 아니 제가요. 기억불안기요. 8만 3천 원에 이거 여기 샀거든요. 8만 지금 5만 원 안 돼. 5만 원 안 돼. 6만 원이에요. 와. 30만 원. 그러니까 거의 그냥 보통 이제 주식을 살 때 이제 어깨에 사서 머리에 팔라고 그러는데 머리에 사갖고 지금 어깨로 내려온 상황인 거잖아. 만 원 벌라고 산 거네. 참고로 말하면 쌤은 삼성 3만 원대 샀어요. 와. 3만 원대 사서 9만 원대 팔았어. 와. 그리고 나서 아직 갖고 있어. 일부는. 진짜 부러웠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일부 갖고 있는 거 지금 마이너스 60%거든? 없어? 비트코인 갖고 있는 사람? 없어? 난 비트코인 맨 처음에 100불 때 샀어. 다섯 개.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어요. 다섯 개 사고 중간에 돈이 없어서 이제 세 개를 팔고 몇 년 동안 까마귀 모르고 미국에 있을 때 냅뒀는데 갑자기 비트코인을 존나 오르는 거야. 하나당 내가 100불에 샀는데 2,400만 원이 된 거야. 10만 원에 샀는데 2,400만 원이 된 거야. 팔았지. 내 인생의 최고의 운이었어. 어, 그 다음부터는 마이너스 60%야 지금. 하지마. 뭐 사는 거 하지마. 그냥 적응이 제일 좋아. 자, 계속할게요. 자, with the money I save, 내가 저금한 뭔 돈을 가지고 I will start a new business. 나는요 시작할 거래요, 새로운 사업을. When I finish high school, 내가 고등학교를 끝냈을 때, 자 지금 문장에서 finish 대신에 will finish 들어갈 수 있다 손? 이거 된다 손? 안 된다 손? 모르겠다 손? 헷갈린다 손? 그냥 빨리 답이나 말해라 손. 뭐야 손 안 된 거 뭐니 너? 이건 뭐냐? 뭐가 돼 안 됐으냐?
느낌이. 느낌이요? 응. 제가 봤을 때 느낌은 제일. 내 느낌은 때리고 싶어. 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때문에 안 돼요? 시간적 속성 왜는요? 미래 시제를 포함하고 있어서 만약에 얘가 미래를 갖고 있잖아. 그런 다음에 또 미래 시제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 미래 미래네. 그런 시제는 우리 갖고 있는 게 없죠. 그래서 미래란 녀석은 will finish라고 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쓰담쓰담 해주네. 자, I see. 알겠대요. Do you have any word of the advice for our audience? 우리들의 청취자에 대해서 조언을 할 게 있네요. 자, 여기서 질문이요. 왔어요. 그래요. 자, 질문이요. 여기에 썸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그럼 썸은 언제 써야 돼? 긍정은 어? 긍정이랑 의문에 썸이 들어가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대리가 부정 그런 거? 부질 뻔했네. 이렇게 돼요. any는요 의문문과 부정문에 사용 가능하고요. some은요 긍정문에 사용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some 뭘 뜻이라고 하면은 안 된다고. 자, 여기 내 조언이 있대요. Are you sure? 너는요 확신하니요? 뭐를요? 여기 that 이하를 확신하는 거죠.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너가 명확한 목적이 있네요. 돈을 모으는 명확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니요?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요. 너는요 그냥 큰 돈 많은 계좌를 가지고 있대요. 하지만 be unhappy. 너는 행복하지 않을 거래요. 동사 1번, 동사 2번이에요. You may be unhappy.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행복도 중요하지만 큰 계좌가 있었으면 좋겠어. 내 통장에 10억이 있으면 좋겠어. 그치? 행복한 게 중요해. 10억이 있는 게 좋아해, 승우야. 행복이야, 10억이야. 아, 100억이라고 하자. 행복이요. 여기 있으면 행복하잖아. 아, 그치. 나도 그 생각이거든. 지금 이자가 6%래. 어, 그러면은 100억 갖다 놓으면 이자로만 6억이 나.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행복하지 않을까? 그치. 근데 100억은 어떻게 만들까? 도박? 너 비트코인을 지금 도박이라고 얘기한 거지? 참고로 내 친구 중에 도박하는 친구가 있어요. 학생들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새끼가 너야? 예? 내 친구가 진짜 도박해서 지금 한 8억 빚이 생겨있어. 하지 마요. 걔 삶이 되게 그래. 근데 되게 신기하고 그 새끼는 또 어떻게 그걸 또 갚아. 갚았는데 그 다음에 빚이 생길 때 늘 빚이 두 배가 돼. 그러니까 4억의 빚이 졌대. 그러면서 갚았어. 그리고 나서 이번에 8억의 빚이 생겼어. 그럼 이번에 다 갚으면 어떻게 되겠어? 16억이 되겠지. 어, 지금 일단 그런 상황이야. 그 친구한테 내가 일단 돈을 빌려줬거든. 안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적절하게. 어, 적당하게 빌려줬어. 안 받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 아니지. 그냥 그 돈 또 빌려달라고 그러면 이제 안 빌려주면 되는 거잖아. 더 큰 화를 난 막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끝낸 거지. 만약에 내가 또 빌려주게 되면은 막 몇백만 원이 되면 어떡해. 그럼 배 아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빌려준다고 그냥 안 받는다 생각하고 빌려주겠지. 그리고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없다고 계속 얘기하려고. 자, that's good advice. We will return after this short break. 자, 우리는요 짧은 휴식을 가진 뒤에 다시 돌아올 거래요. 자, 문장에서 내용 좀 정리하면요. 절약하는 방법 첫 번째 뭐였어요? 그 전에 나온 거? 점심과 간식을 싸갖고 댕기는 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걸어 댕기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방법은 뭐예요? 절약하는 세 번째 방법. 영화 안 보기. 영화 안 보기. 대신 어떻게 하는 거? 영화 안 보는 대신에 얘가 아예 영화 안 봐? 영화를 안 보진 않아요. 보긴 하는데 TV로 나올 때 보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일찍 브리스 나왔을 때 영화 안 보기라고 하면 틀려요. 극장에서 영화 안 보고 TV에서 나올 때 보는 거겠죠. 뭐 굳이 좀 치사하게 학교 대학교대로 가면은 여기 theater이라는 사실 말은 안 나와 있어서 극장이라고도 얘기하면 안 돼. 영화를 보러 안 가는 걸로 얘기해야 될 거. 마지막은 뭐예요? 중고품 이용. 내 친구가 중고 바지를 샀었는데 그 바지에 피가 묻어 있었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괜히 찝찝해서 나도 이제 중고 안 사거든. 그리고 난 차라리 이렇게 살 거야 그냥 더 일할래. 나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사는 게 더 편하더라. 자, 이렇게 살고 싶다 손. 이렇게 절약하면서 살고 싶다 손. 이렇게까지는 좀 그렇다 손. 어떻게 살고 싶어 주나요? 영화 하나는? 그럼 나머지는 다 괜찮아? 돌아다니는 것도 좀. 그치. 또? 중고품 구매하는 것도 별로야? 야, 저 여기 네 가지 중에서 괜찮은 거 뭐 있어? 난 이거는 좀 괜찮은 거 같다. 1도 없다 손? 하나도 없어? 뭐 괜찮아 옮기는 거? 걸어다니는 건 제일 무난하지. 근데 막 걸어다녀야 되는데 막 한 시간 반 걸려. 한 시간 반 걸려. 그럼 걸어다닐 거야? 섬 가려면 며칠 걸려야 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차 타고 다닌다고? 네. 너의 집에서 어디까지? 우리 집에서 차 타고 걸려요. 차 타고. 왜 타고? 네가 운전하는 것도 아닌데 왜 타고 다니는 거야? 엄마가 데려가. 그래 뭐 그건 할 수 없죠. 어머님이 데려주셔. 좋겠네. 근데 지각하지? 너 맨날 늦게 일어나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저 7시 반에 일어나서 55분까지 가는데. 7시 반에 일어나서 55분까지 학교 간다. 8시 20... 55분까지 가는데. 아 8시 55분. 아, 깜짝 놀랐네. 25분만에 간다. 8시 46분에 출발해요. 빨리 안 나. 그래서 한 50분 뒤에 도착해요. 내려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학교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까? 네. 넌 안 타? 왜? 오래 걸려요. 자습서 꺼내세요. 자 하자. 자 첫 번째 decisions, decisions, decisions. 결정, 결정, 결정. 빨리 펴. 어디 하는 거야? 자습서 이거 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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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ing a customer 자 동명사가 좋아인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소비자가 되는 것은요 it's tough 어렵대요. This day 오늘날 자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왜?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부사는 불가능한 거죠. 자 그럼 지금 문장에서 구문 분석을 하게 되면 구문 분석 돼 있는 것만 보면 이게 뭐야? 주어지 맞아? 그러면 오늘날은요? 서술어고요. 다가 동사고요. 이게 보어야. 이해됐어? 자 그런데 너네가 시험지에서 보는 거는 직역체야?
의역체죠. 그럼 의역체에서 어떻게 볼게요? 오늘날이 뭐예요? 서술어구고요. 소비자가 되는 것은이 뭐예요? 주어죠. 보어고요. 동사예요. 지금과 같이 구문분석 하라고. 이거 하라는 이유는요. 구문분석 하면서 내용 한 번이라도 더 읽으라고. 이거 하게 되면 직역도 한번 읽어봐야 되고 구문분석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지. 영어도 보고 한글도 보게 되잖아. 읽으세요. 이해됐어? 그래서 이거 하라는 얘기예요. 저기 그 자습서에 직역, 의역, 구문분석 하는 거 이렇게 하라고. 됐니? 자, 그럼 볼게. At the same time, 동시에 without decision to make it. 동시에 내려야 할, 만들어야 할 결정들이 없이 being a customer would be easier. 소비자가 되는 것은 쉬울 것이지만 하지만 덜 흥미로울 것이래요. 지금 문장에서 조심하게 봐야 될 것은 뭐야? without이라는 녀석과 would be라는 표현이겠죠. 응, 여셔도 돼요? 거기 거 말고 어, 그 뒤에 거 열어야 될 거. 저거 막혔어. 뭐요? 어, 그거 열어야 돼. 자, without 가정법이라고 하고요.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어요. 자, 일단 가정법 과거는 시제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봅시다. if라는 녀석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주어가 나오고 과거 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어 조동사의 과거 그리고 원형이 나오는 꼴을 가정법 과거라고 하죠. 즉 과거 동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밑에 거는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떻게 되겠어? if라는 녀석이 나오고요. 주어, had, pp가 나오고 그리고 주어 플러스 조동사 과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have 플러스 pp가 되는 게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런데 이 녀석의 포인트는 뭐예요? 현재 사실의 반대. 이름은 가정법 과거인데 현재 사실의 반대래요. 가정법 과거라고 이름 지어진 이유는 문장 내 과거 시제가 쓰이기 때문이고요. 과거 완료는요. 과거 사실 반대예요. 자, 그런데 without 가정법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뭐가 있냐면 if it were not for a 한 다음에 주어, 조동사, 과거 나가고요. 그리고 동사 원형 들어가요. 자,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다? 여기죠. 주어가 is인데 were이 쓰여져야 되는 거. 가정법 과거일 경우에 우리는 were 쓰여지는 거 체크해 주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거. 얘는 어떻게 돼요? If it had not been for a가 되고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주어 플러스 조동사 과거 그 다음에 have 플러스 pp 형태가 돼요. 이해됐어? 자,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요 표현이에요. if it were not for a라는 표현이랑 if it were not been for이라는 두 가지 표현이 뭘로 바뀔 수 있냐라고 하면 without으로 바뀔 수가 있고요. 그리고 but for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해됐어?
이해됐니? 자, 그리고 하나 더가 있어요. 자, 각각의 if를 생략한 형태로 또 도치 형태가 생겨서 첫 번째 거는 뭐가 있냐면 were it not for 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had it not been for 이라는 표현까지 이렇게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여기 문장에서는 과정과 과거야, 과거 완료야? would be를 봤을 땐 과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장에서 혹시라도 바꿔야 된다. 그럼 어떻게 바뀔 수가 있어? 워트폴로 일단은 요 녀석이 바뀔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장 전체가 바뀌려면 어떻게 돼? If it were not for decisions make까지죠. 또는 were it not for make까지겠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특히 이쪽 요 부분을 가지고 의미가 같은 의미가 되도록 영작하시어도 되게 많이 나오니까요. 체크해 주시고요. 이거 학교 업버 프린트로 주셨더라고. 맞지? 업버 프린트 지금 아 프린트 내가 다 보내라고 얘기했어. 어 이 새끼가 보내겠지 하고 안 보낼 생각하지 마. 선생님 다 다르다며. 여기 있는 애들 다 선생님 똑같아? 민서랑 정현이랑 다른 아 선생님 똑같아? 아 정현 어 똑같아? 영어 선생님 똑같아? 같은 선생님 누구야? 몇 반부터 몇 반이 같아? 그 이게 좀 웃기던데. 아니야 근데 그 1반 쌤이 영어 쌤이잖아. 그리고 10반, 11반, 1반이 1반 쌤이고 그리고 나머지가 그러니까 일단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따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도 구문 분석하는 거 다시 한번 보여줄게. 자 동시라는 표현은 결국 어떻게 돼야 돼? 앞에서 서술어구로 들어가 있잖아. 그럼 얘는 뭐야? 서술어구로 쓰면 되겠죠. 그리고 뭐뭐 할 것이 없다면이라고 했을 때 얘도 뭐야? 서술어구 되겠죠. 그리고 소비자가 되는 것은 주어고요. 더 쉬울 것이다는 뭐예요? 보어 역할이고요. 아 여기 미안해. 더 쉬울 것이 보어고요. 얘가 동사 역할이 되겠네. 그리고 뒤에는 하지만 연결사고요. 여기가 뭐야? 보어 2번이 되겠죠. 결국 얘는 뭐가 돼? 비동사가 생략된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끊어읽기 이런 식으로 했지만 또 밑에 직역하면 의역하면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꼭 체크하면서 하나씩 보세요. 쟤 뭐라고 했어? 내일 모레 학원 와야 된다고? 뭔 개소리야 지금 갑자기 너 잤어? 내일 모레도 학원에 와야 된다. 너무 좋다. 근데 그 사이가 너무 좋은 거 맞아? 자, stores are full of attractive products. 자, 가게들은요 가득 차 있대요. 뭘로요? 매력적인 상품들로 가득 차 있대요. 자, be full of A, A로 가득 찬이라는 표현인 거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광고들은요 덮는데요 뭐를요 차들과 건물들을 덮는데요 자 쉽게 생각해서 우리 버스 같은 거 탈 때도 광고 있잖아 그치 자 그리고 소비자들은요 소리친 아 TV 광고들은요 소리친대요 뭘 소리쳐요 슬로건을 소리치고요 그리고요 팝업 프로모션 인터넷의 팝업 홍보들은요 can be annoy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자, annoying이라는 녀석 지금 보어자리인데 감정이잖아. 주어인 promotion이 감정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ving 들어간 거 체크해 주세요. 주어인 홍보가 짜증나는 감정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ving 들어간 거 체크해 주세요.
아, 요거 안 했다. 여기 조심해. 이 자리에 베리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툴비야 괜찮아? 왜 안 괜찮아? 머리 아파? 그래서 알약 먹었다고? 아 진짜? 약 좀? 실장님한테 잠깐 갔어. 왜 이렇게 아프냐? 나도 아픈데. 응? 고기 그 옛날에 먹은 거야. 어? 그거 한참 전에 먹었어. 한 2, 3주 전에 먹은 거야. 나 사진 올린 거 당일 내가 바로 어떻게 올리냐. 이 시간에 학원에 있는데 생각을 해. 생각을 해. 그 시간이면 나 학원에 있을 시간이야. 어제나 엊그제? 아니야 좀 됐어. 자주 안 먹어. 왜? 뭘 속닥속닥거렸는데? 나 아팠어. 네가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아픈 거지? 오케이. 자 계속 합시다. 자, since we can have everything we want,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뒤에 목적어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인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since 여기서 때문에라고 써 있기 때문에 as랑 because라는 표현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승우야. Because of는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얘도 뭐뭐 때문에. 제 생각에는요. 이거는 안 돼요. 왜 안 될까? 학번 안 돼요. 너 나 무슨 할아버지랑 얘기하는 줄 알았어. Because of 품사가 뭐야? 품사. 그건 몰라요. 아까 of, instead of 뭐였어? 명사? 아, 뭐? 아! 초형사! 오오오오! 근데 instead of에 들어가 있는 of랑 여기 of랑 틀려 같아? 같죠. 같이, 그럼 얘 뭐겠어? 전치사야. 어? 전치사 뒤에 뭐 온다고 했지? 전치사 뒤에. 너 아까 나랑 얘기한 거 있잖아. 아! 동명사. 오. 오빠도 석대지라고 그랬는데. 동명사만 올 수 있다고 했어? 명사. 명사 올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뒤에 명사가 있어? 없죠. 있지 이 새끼야.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인데. 아, 아죠. 봤어요. 얘도 명사고 그럼 되네? 안 되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가 왔다라는 건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안 되죠. 이해됐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모두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승우야 내가 또 그렇겠지? 내가 원하는 거를 가질 수가 없겠지? 난 승우가 이런 대답을 잘하는 거를 원하는데 할 수 있겠지? 난 가질 수 있겠네 그러면? 너 지금 어디지 모르지? 자, we have to make, 우리는 만들어야만 한대요. 뭐를요? 자원들을 만들어야만 한대요. 근데 그 자원들이 뭐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만들어야만 한대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뭐 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멀리 갈 수 있도록 자원들을 만들어야만 한대요. 자, 지금 문장에서 봤을 때
메이크라는 녀석은요 사역 동사고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들어가 있는 거 체크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혹시라도 possible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있죠? 'They can'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데이는 누굴까? 도윤아? 어? 오, 사람 좋네. 다음에 이제 리소스가 되겠죠? Resources. 자 상상해 보래요. 뭐를요? 대기아를 상상해 보라고 하는데 자 여기 있는 대신요 지금 목적어 역할하고 있대. 그럼 와시 가능할까? 지호야? 여기요. 왜? 뒷문장이 완전해서 그럼 위치는? 왜 안 돼? 선행사도 없고 뒷문장도 완전하고 그래서 둘 다 안 되는 거죠. 자 상상해보래요. 네가 쇼핑몰을 가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pair of jeans 청바지를 사기 위해서 쇼핑몰을 가는 것을 한번 상상해보래요. 자 여기 있는 to buy는요 뭐뭐 하기 위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뭘로 바꿔 쓸 수 있다? in order to로 바꿀 수 있고요. so as to로도 바꿀 수 있어요. 자, let's take a look at 한번 살펴보세요. some of the things 몇 가지 중 일부를요. 근데 그게 뭐예요? 뒤에 문장에 지금 주어가 빠져 있고 that부터 there까지는요. 앞에 있는 things를 꾸며 주고 있고요. 자, 지금 문장에서 that 대신에 위치로 바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손. 있다 손. 그럼 하나 더 바꿔 쓸 수는 있고요. thing 대신이랑 바꿀 수 있는 거는 또 뭐가 될까? was로 바꿔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가 그곳에 있는 동안 너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 중 일부를 한번 살펴보자 라고 얘기를 하네. 자 여기까지 질문. 그래 다음 시간에 많이 나가자.